최근 5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광주 오피스텔 중복 분양 사건 기억하시죠? 시행사 대표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경찰이 사건 배후에 있던 지역 유력 인사와 조직폭력배 간부를 입건했습니다. 불법 사치를 빌려주고 폭리를 취한 혐의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5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해 피해액만 380억 원에 이르는 광주 농성동 오피스텔 중복 분양 사건. 경찰이 분양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시행사 대표 박 씨가 여러 명과 수십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건물 임대업자인 A 씨는 박 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21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만 11억 원을 받아 8억 7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돈이 필요하고 광주에 이제 현금이 있는 이제 이자 많이 준다고 하니까 이제 덥석인 줄 알았었겠지. A 씨는 지난 16년간 광주 북부경찰서 민간협력위원으로 활동해온 인물입니다. 지난 5월 경찰서장과 간부급 경찰들에게 술접대와 대리운전비 등을 제공하고 술자리 직후 성추행 사건을 저질러 경찰을 개입시켰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A씨는 현재 법무부와 검찰의 민간협력기구 성격인 법사랑위원 광주지역연합회 소속위원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뿐만 아니라 박씨에게 사채를 빌려주고 폭리를 취한 혐의 등으로 모 조직폭력배 간부 B씨 등 4명도 함께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